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3장 진도를 좀 나갔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3장을 잠깐만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그 분자궤도 함수부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3장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3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자 구조와 주기율, 요 부분이에요. 원자 구조와 주기율.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랄까, 과학사적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그 입자가 그 발견되는 순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주장한 뭐 학설 또는 이론 또는 실험, 요 테마들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키워드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그 입자 뭐 발견 순서라고 이제 제가 이제 타이틀을 한번 정한다면 입자 발견 순서에 대한 이제 과학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돌턴이에요, 돌턴. 그죠? 돌턴이 주장한 가설은 뭐였어요? 원자설이었어요, 원자설. 그죠? 원자설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어때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쪼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더 작은 입자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원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물론 이제 배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방법 같은 것들이 좀 달라져서 성질은 달라질 수 있어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이 연계돼 나올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같은 질량, 같은 원소라면 질량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무슨 원소의 발견으로? 동위원소의 발견으로 그 가설도 조금 이제 수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동위원소는 뭐였어요, 여러분?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동위원소 나오면 또 뭐 어떤 개념도 기억하셔야 돼요. 동중원소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소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연관 단어로 좀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나오죠? 톰슨이 나와요, 톰슨. 톰슨은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음극선 실험에 대한 테마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음극선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고,